음양이 조화를 일컬어 영원하다 한다. 자신의 본질인 덕을 잃지 않고 정기를 두텁게 비축해둔 사람은 마치 갓난아이와 같다. 갓난아이는 벌이나 전갈이나 뱀이나 독충도 찌르거나 물지 않고 사나운 새나 짐승도 덤벼들어 할퀴지 않는다. 그 골격은 연약하고 근육은 부드럽기 짝이 없으나 소나기를 쥐는 힘은 매우 단단하다. 아직 남녀의 교합을 알지 못하나 그 음부가 격렬히 일어서는 것은 정기가 도리를 따라 흐르고 있기 때문이며 온종일 울어도 그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도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